요즘 핫한 신상을 만나보는 시간. 요 신상 어때? 빠밤. 오늘은 착한 가격과 지속력으로 핫한 컬러그램 제품들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같이 만나보시죠. 개인적으로 가장 별로였던 쿠션인데 패키지도 너무 귀엽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메쉬망이라 고르고 균일하게 도포는 가능한데 피부 표면에 겉도는 느낌이랄까? 여러 번 덧발라도 커버라기보다는 피부 위에 겉도는 느낌을 받았던 쿠션이에요. 인간 복숭아 컬러는 21호에서 핑크빛이 섞여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균일하게 바를 수 있답니다. 바르면 바를수록 첫 느낌처럼 그렇게 인위적인 화사함은 아닌데 여러 번 발라도 커버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피부 좋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빠르게 지워지는 타입의 쿠션이네요. 메쉬망은 커버력보단 대부분 자연스러운 제품이 많아요. 쿠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컬러 제품들이 가격 대비 좋았는데 섀도우는 펄이 섞인 제품을 제외하고 가루날림도 적은 편이에요. 매트한 브라운 컬러는 음영감 있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로 눈두덩이와 눈끝을 연결하여 사용해주었어요. 저는 붉은기가 살짝 섞인 컬러를 좋아하는 편이라 요 컬러는 쏘쏘. 블러셔로도 사용한 자모비 컬러로 눈 중앙에 올려줘 브라운빛과 믹스하여 조금 답답함을 화사하게 바꿔주었어요. 한결 화사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봄과도 잘 어울린답니다. 다음은 쉬머링한 펄감이 섞인 브라운 컬러로 매트 브라운 컬러와 조합하기 좋았어요. 다만 가루날림이 좀... 점점 아이라인 위쪽으로 가볍게 블렌딩을 주었답니다. 정말 마음에 든 컬러가 있다면 바로 애교살에 사용하기 좋은 베이지와 피치피치의 작은 글리터 섀도우예요. 반짝임도 너무 예쁘고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되는 컬러랍니다. 섀도우 추천! 가격적으로 아이라이너가 밀착했을 때 번짐이 은근 없어서 가격 대비 괜찮네 생각했는데 잘 뭉개져요. 눈물 아이라이너로 사용하기 좋은 3호로 점막 가까이에 사용해주어 눈매가 시원해 보이도록 쓱쓱 연결해주었는데 단독으로 사용해야 예쁠 것 같네요. 5호 초코 브라운이 생각보다 딥한 느낌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언더라인에 더 사용하기 좋은 브라운이네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가을에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점막 끝부분도 가볍게 메꿔주었습니다. 가볍게 마스카라를 사용하여 속눈썹을 컬링해준 후 브로우는 끝쪽을 살려주어 앞쪽은 가볍게 스머징 정도로만 해주어 눈화장을 완성해줄게요. 컬러그램은 틴트 제품 지속력이 오래가서 핫한데 지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착색이 가장 잘 된 요 틴트. 이걸 발색하다가 입술이 너무 아파서 이틀로 나눠서 촬영했어요. 한 번만 사용해도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되어 그라데이션을 하기 좋고 초반에 건조함이 없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건조해지더라고요. 1호는 리얼 레드 컬러예요. 2호는 쨍한 다홍빛 컬러. 3호는 레드빛의 오렌지라 피부가 화사해 보여요. 4호는 살짝 김치국물일 것 같은 그런 오렌지. 5호는 썸블리 추천 어여쁜 핑크빛 컬러. 요거 진짜 예뻐요. 6호는 벽돌 느낌의 칠리한 컬러. 얘도 예쁘고 입술이 도톰해 보인답니다. 7호. 7호는 MLBB 컬러로 장밋빛 핑크예요. 7호는 혼자만 요플레 현상이 있고 컬러도 깨끗이 안 되네요. 저는 7호를 전체적으로 펴주어 입술을 도톰해 보이도록 연출해 주었어요. 다음은 6호. 칠리 컬러로 안쪽을 물들여 그라데이션을 해주었는데 두 가지 컬러 궁합이 아주 좋네요. 테두리는 면봉으로 살짝 블렌딩해주면 더 예쁘답니다. 나머지 틴트는 무스 타입인데 좀 무스 같지 않고 앞에 사용한 것보다 촉촉한 틴트 같아요. 컬러는 좀 흔한 느낌이고 착색이 크진 않아요. 1호는 10대, 20대 분들이 좋아하는 레드 컬러. 3호는 쨍한 레드 오렌지로 발랄한 분위기의 컬러랍니다. 마지막으로 7호는 발색이 저만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아무튼 가벼운 코랄이에요. 발림이 가장 좋았던 벨벳 마그넷 틴트. 오히려 요게 무스 느낌이었는데 전 컬러를 사용해보아도 쨍하기보다는 꽃잎 같은 컬러가 많아서 좋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3호는 차분한 다홍빛의 오렌지 컬러. 여태 발색한 오렌지 중 가장 예쁘네요.
6호는 형광빛이 살짝 도는 차분한 핑크로 정말 예뻐서 추천합니다. 앞에 사용한 섀도우 8호로 양볼에 블러셔를 넣어줄게요. 섀도우로 사용하기 전엔 자칫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블러셔로 사용하니까 오히려 더 예쁘고 발림도 좋네요. 양볼과 얼굴이 짧아 보이도록 턱끝에는 남은 잔량을 조금 더해주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죠? 이렇게 컬러그램 아이템으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소소한 부분도 있지만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 패키지도 너무 귀엽고 말이죠. 그럼 또 요 신상 어때? 로 다른 신상도 가지고 올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